안녕하세요. 에어도트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도대체 요즘에 시중에 나와 있는 머신들이 에어도트를 많이 표방을 해요. 표방을 하는데 왜 이게 다른지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그냥 RPM, 그러니까 니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걸 느리게 만들 순 있어요. 예를 들어 옹 아니면 웅 이렇게 하던 걸 옹. 근데 봐봐, 내가 지금 표현을 어떻게 했죠? 옹 이렇게 표현했지. 이 말은 뭐냐면 얘네가 속도가 낮아지면 힘도 없어. 힘도 옹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DC 모터의 특징이에요. DC 모터. 자, 모터를 돌릴게요. 윙 돌죠. 얘는 지금 윙 돌고 있어. 근데 이거를 이게 DC 모터예요. 이제 이런 서플라이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아서 모터가 돌아. 근데 DC 모터는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게 고작 이 전압밖에 없기 때문에 전압을 일정적으로 줄 때 속도가 빠르면 힘도 같이 올라가. 시프트 업이 되는 거야. 근데 속도를 낮추면 힘도 약해져요.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얘를 머신을 체결을 했어요. 자, 내 DC 모터가 됐고 머신 있어. 자, 지금 6.5V로 할 때 웅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얘는 지금 6.5V면 한 5000에서 5200rpm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만약에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처럼 얘를 느리게 찍고자 하는 거잖아, 지금. 에어도트라는 걸 찍으려고. 왜 그러냐면 더 세게, 예를 들어 이렇게 10000rpm으로 찍어버리거나 8000, 9000rpm 찍으면 이게 내가 갖다 대는 순간 우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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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서 문제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여기다가 찍어. 자, 이제 잡고선 자, 니들을 길이를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찍는 게 지금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자, 잡고 자, 제가 시술해 드릴게요. 이렇게 찍는 거. 이게 에어 도트, 이게 도트죠. 이게 일반적인 도트 기법이에요. 그러면 소리가 봐봐, 얘는 뜨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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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르륵. 그럼 내가 이거를 사람의 힘으로 조정을 해야 돼. 예를 들어 뜨르르르르르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뜨륵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아니면 뜨르르르르르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두피 특성상 얘를 조정을 잘 못하면 두피가 제대로 나오기가 힘든 거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자, 찍습니다. 자, 고객님 시술할게요. 수직으로 세우고 최대한 갖다 대고 텐션 주고 자, 찍습니다. 자, 저는 뭐 잘하진 못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걸 찍었을 때 소리들이 어떻죠?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DC 모터의 특징이에요. DC 모터는 RPM만 만들어내.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생각한 게 DC 모터의 전압을 자, 지금 10.1V지? 얘를 강제로 낮춰. 낮아져. 멈추기 직전이야. 눈에 보여, 지금. 봐봐. 그럼 얘는 이런 거야, 이렇게. 드르륵, 드르륵. 이거를 가져온다는 건 힘이 유지가 되면 좋아. 힘이 유지가 되고 속도를 이렇게 맞출 수 있으면 그 머신 구매해야 돼요. 50이든 60이든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힘을 유지시켰는데 이것보다 더 느리게 RPM이 800rpm 이하, 그러니까 뭐 300rpm, 200rpm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 유지를 해야 이 걸 사야 돼. 근데 대부분 뭐냐, 이렇게 약해, 이게 속도가 느려지면 덩달아 시프트 다운, 힘이 동시에 약해져요.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 이 약한 힘으로 두피를 한다? 오르르. 안 되죠. 그럴 거면 뭐 굳이 뭐하러 해. 그냥 내가 니들 빼가지고 꽂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쩍쩍쩍 찍지 뭐. 그러니까 오바지만 그럴 정도로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에어도트는 뭐냐, 일단은 속도는 내가 속도대로 낮출 수가 있어. 속도를 낮출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딱딱딱딱딱딱딱 이게 RPM으로 따지면 얼마야? 이게 그때 보니까 300rpm인가 뭐 엄청 낮은 RPM. 이거를 내가 이렇게 찍는 거야. 근데 힘은 어떠냐? 힘은 그대로 가요. 그냥 강한 힘 하나를 땅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올라가. 슉 올라가야 되는데 DC 모터는
발구르기를 엄청 해야지 그 힘에 딱 도달을 해요. 이게 DC 모터의 특징이에요. 어? 근데 얘는 뭐냐? 일단 DC 모터가 아니야. DC 모터가 아니란 말은 엥? 뻥치지 마. 뭐 DC 모터가 아니야. 까보세요. DC 모터가 아니야. 얘는 컨트롤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컨트롤 모터가 들어가서 아홉 개의 전선이 모터에 들어가면서 아홉 개의 전선과 컨트롤러가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얘한테 힘은 힘대로, 속도는 속도대로, 깊이는 깊이대로를 조정할 수 있는 명령을 내려요. 왜 비싸냐고 많이 물으시는데 그런 머신이 없어요. 일단 컨트롤 모터 자체가 당연히 50만원, 60만원 원가 자체가 그렇게 비싼 모터고, 그 모터를 구동을 시키려면 이런 서플라이는 구동이 안 돼요. 이거 아무리 선 갖다 꽂아봐 안 돼요. 왜 안 되냐? DC 모터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통합 뭐 컨트롤 뭐 일렉트로닉 모터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런 모터를 넣어서 아홉 개의 전선이 얘를 이제 컨트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언덕을 올라야 돼. 근데 아까 전에 이런 그냥 일반적인 DC 모터를 쓴 머신은 우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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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있어야 되지. 근데 발돋움이 있어야지만 강한 힘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이런 애들은 뭐야? 이런 일반 DC 모터는 발구르기를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 강한 힘 한계를 가져가려고 지금 그런 걸 하잖아요. 우르르 가던 걸 오록오록오록오록오록 하는데 이게 동시에 낮아 속도가 낮아지면 발구름이 없어지면 그 죽 이 꼴이에요. 속도가 낮아지거나 발구름이 없으면 못 올라가요. 끽해야 오록오록 요 정도밖에 원덕에서 여기만 찍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것도 찍을 수 있어. 근데 단 발구르기가 저기서부터 쭉 왔을 경우 얘는 뭐냐 발구르기가 필요 없어. 그냥 얘는 한 번에 뚝 점프를 그냥 강한 허벅지 힘으로 빵 뛰어서 여기 똑 찍고 오는 거야. 뚝. 그러니까 얘는 발구르기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도트가 그냥 오로록 중에 하나를 잡는 건데 얘는 오로록이라는 발구름이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힘을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 뒤에 버튼에 1단, 2단의 힘, 3단의 힘, 4단의 힘. 4단계로 힘만 조절해. 근데 속도는 어때? 딱딱딱딱딱 나오는 건 동일하죠. 속도는 유지하는데 힘을 바꾸는 거야. 1단, 2단, 3단, 4단. 자, 추가적으로 도트 사이즈를 통해서 니들이 이만큼 나왔어. 이제 원래 이만큼 나오다가 도트 사이즈를 올려. 그럼 니들이 이만큼 더 튀어나와. 이거를 내가 맨파워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계가 알아서 이만큼씩 올려주는 거야. 더 올려? 기계가 더 나와. 그러면 동일한 상태에서 내가 간다는 거죠. 또 하나 속도. 이게 지금 제일 낮은 속도. 제일 빠른 속도. 800rpm 정도를 치는 거죠. 자, 800rpm인데 이 하나하나 나오는 거 있죠. 이 하나하나가 지금 따다다닥 치잖아. 이 따다다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뛰는 힘이잖아. 근데 얘는 속도를 늦춰도 이 하나가 똑같아. 처음에 여기 뛰었던 따다다닥이 속도를 낮춰도 하나하나가 똑같은 거야.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시중에 너무 많은 이상한, 그러니까 전압 장난을 치는, 전압을 낮추면서 높이면서 치는 그런 기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머신들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 하지만 에어도트의 이런 방식은 아니에요. 이런 제품을 절대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를 딱 가져가는.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 못이 있어. 딱 못을 잡고 하나, 둘, 셋. 빡! 해서 딱 집어넣는 거랑 하나, 둘, 셋 집어넣는 거랑 이게 동일하겠어요? 얘 입장에서? 얘 입장에서 못이 깔끔하게 하나, 둘, 셋 딱 박혀있는 느낌이랑 톡톡톡톡톡톡톡톡 아니면 어떨 땐 세 번에 들어가, 어떨 땐 열 번에 들어가. 이게 우로로로록에 할 수도 있고 우로로로록도 할 수도 있고 그게 다 다른 거지. 이거는 맨파워야. 너무 중요한 문제죠. 제가 잘하시는 분들은 이걸 맞추는 거야. 이거를 자, 이런 속도를 이렇게 갖다 댔을 때 10번 따다다다다다 10번이 됐으면 잘하시는 분은 10번 돼.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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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키 하면 9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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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난 안 돼. 아, 그리고 이거를 나는 1시간 동안 못해. 2시간? 6시간? 못해요. 못하니까 이런 머신이 필요한 거야. 내가 맨파워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로 잘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하시죠. 정말 훌륭한 진짜 아티스트들이에요. 아티스트들은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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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동일하게 해서 정확한 깊이감을 맞출 수가 있어. 그래, 예를 들어 아티스트한테 좀 더 깊이 넣어주세요. 좋아. 그럼 나는 더 높을 수가 있어. 난 못해.
왜 그러냐면 그걸 하기까지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너무나 진짜 갑절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거는 그냥 아, 난 못하니까 나는 이렇게 찍어서 갈게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찍는 게 좀 부담스러워, 이게 이렇게 찍는 게 부담스러워, 그럼 어떻게? 그럼 이렇게 두 개 찍어. 두룩 두룩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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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둑. 두 개가 부족해? 세 개 찍어. 두루룩 두루룩 따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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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닥. 그러면 얘는 봐봐, 강한 힘으로 못을 따 따 닥 박는 거야. 근데 이런 애들은 어때요? 내가 그거를 선택할 수가 없어. 그냥 여러 가지 중에 따라락 중에 하나인 거지. 그래서 퍼질 위험이나 그런 확률들이 많다네. 얼마나 깔끔하게 니들을 꼽아서 뚫어버리냐, 두피에. 그 문제가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는 이렇게 비싼 머신 필요 없고 이런 고가의 머신, 이런 것도 고가죠. 뭐 80만원 막 이러니까. 이런 머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하나 잘 찍을 자신이 있다 하면은 그냥 그 자신감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와, 나는 뭐 나이도 많고 눈도 침침하고 난 이상하게 감각이 없어, 그러면 이런 머신을 통해서 단점을 보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가지고 이게 정말 뭐 완전 뭐 누구나 다 잘하기 쉬운 거죠. 누구나 다 완벽하게 할 수 있지는 않지만 배워서 이걸 익숙하게 하면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렵게 돌아가는 거야. 이런 게 수동의 자동차라면 내가 수동기어 좋아하는 사람들 수동기어 넣는 거야. 근데 얘는 오토매틱이에요. 오토매틱이니까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그 편안하게 이동하고 싶다,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안 좋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걸 말씀드렸고, 그래서 전압 장난을 치는 제품들로 이 제품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모터가 다르다, 구동 방식이 다르다, 그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모터를 사용하는 제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컨트롤링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링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지만 결과는 뭐냐? 다르다. 왜 다르냐? 모터가 다르다. 모터를 움직이는 컨트롤러의 방식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왜 이렇게 크겠어요? 에? 이게 뭐 그냥 뭐 겉만 만드는 게 그래서 그게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오는 머신들을 명확하게 보세요. DC모터인지 아닌지 이제 그것만 보면 돼요. 만약에 DC모터다? 아, 전압장난. DC모터가 아니고 컨트롤모터다? 어? 뭐 괜찮은, 뭐 한번 두고 볼까?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반론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같이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연락을 주시고 이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시장이 혼란스럽지 않아야 돼요. 정말 정확하게 박는 거, 그리고 아니면 전압으로 그냥 약한 거를 여러 번 받게 하는 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